우리는 IT는 세계 1위야. 소프트웨어는 꼴찌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고속도로만 23개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고속도로 23개 있어요. 이걸 만드는 데는 성공했는데 고속도로를 미국 놈 구글 차가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IT 인터넷망은, 서비스망은 세계 최고야. 최고인데 우리나라의 그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놈들은 외국 기업들이 다 써먹고 있는 거예요. 왜? 걔들이 소프트웨어를 어마어마하게 개발하는 거예요. 전 세계 엘리트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오가 장학금을 들이다 줘가지고 지식 정보를 독점해버리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력이 있어, 없어? 우리는 수능시험 보느라고 상상력 공부 가르켜, 안 가르켜? 안 가르는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가르쳐서 공중보 양축지법. 맞아, 맞아요. 걔들이 내가 공중부양 축지법을 가르치니까 그때부터는 63필정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그냥 워낙에까지 왔다가 갔다가 배를 상상해야 안 해요. 공부하다가도 허경영 생각하면 야 이거 말이야 한강을 날라서 한번 건너봐 이러고 있어 걔들이. 그냥 걔들의 상상력이 풍부해져서 안 되죠. 그러니까 내만 보면 기쁜 거야. 허경영만 보면 기쁜 거야. 저 사람만 보면 야 저 사람이 대통령 당선되는 날 말이야 한강을 건넌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궁금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을 한번 건너보는 거야. 마음속으로. 그러면 그 상상을 하게 되면 나중에 몸이 따라가요. 그걸 걔들은 상상, 허경영이가 나타났더라면 상상력이 있겠어, 없겠어요? 없어요. 맨날 시험 공부, 눈만 뜨면 시험 공부야. 그러니까 애들이 수능 시험 칠라, 뭐 할라? 상상력이 있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계 꼴찌야. 그러니까 상상력에서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영화가 나와요. 맞아, 맞아. 상상력이 돈벼락을 맞는 거야. 돈벼락. 그러니까 우리 미래 산업은 지식, 정보. 이해가시죠? 내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 이런 게 어마어마한 산업이에요. 말하자면 이 정보, 여기에 무슨 소프트웨어라는 건 정보를 집합하는 거 아니에요? 눈에는 보여, 안 보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것이 경제를 좌지우지해버려. 모든 우리 앞으로 경제는 물건 만드는 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는 재벌 될 수가 없어요. 네.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거 그거를 애들이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상력이 풍부한 애는 병신을 만들어버려. 시험에 다 떨어져. 그래서 애가 꼴찌가 돼. 맨날 애가 상상만 하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교육을 잘못 시켜서 애들한테. 그래서 유대인들은 공부를 상상력으로만 가르쳐. 아시죠? 어떤 문제를 하나 갖다 놓고 애들에게 토론을 시켜. 그래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상상하게 만들어. 그래서 뭐 별 답이 나오든. 그래서 4차 산업의 이 상상력. 이거. 이게 우리 경제를 나중에 좌지우지 하겠죠? 이 4차 산업에 우리 교육이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허경영이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상상력 산업은 제로야, 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들이 나중에 까먹을 거마 시간 다 뺏어가 공부 가르치고 있어. 맞죠?